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 진행을 맡은 직원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훈아의 노래 태스 형에 보면은 그런 노래말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이런 느낌 사네. 아, 태스 형? 아니, 그나저나 왜 태스 형 얘기를 왜 갑자기? 아니, 왜냐하면 날씨가 네. 요즘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느낌? 맞습니다. 그런 날씨예요. 네. 뭐 날씨가 좋을 때는 막 낮 기온이 막 20도 이상을 또 올라가다가 네. 또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막 이래서 면역력이 좀 약한 노약자분들이라든가 네. 우리 아이들 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잘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우리 동네 마장씨부터 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별하게 뭘 준비하셨다는데 그 뭘 준비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장시 할 때 우리가 왜 요즘 소라 판매가 안 되어서 팬여분들이 막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직접 소라를 사러 다녀왔습니다. 직접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의 녀가 직접 잡은 제주 뿔소라. 네. 이 현장을 갔다 오는 거죠. 아침 일찍. 야. 밖에서 직접 저게 지금 몇 시예요? 아침 8시요. 8시. 아이고 이 삼촌은 무슨 안암식에 소란 두 개 다 사가불 격에. 아이고 삼촌하게 이 맹부 삼촌 게 맹부 삼촌. 아무튼 이서 이서 만나기로 해서. 아이고 이서 만나기로 하지 않습니까? 저 뒷장에 간 기다리시게 이거 참말로. 소란 두 개 다 사가불 구다게. 아이고 맞소. 혼자 가게 마시게. 야 벌써 다 사가불지. 야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야 빨리 오라. 영도 훌고 가이. 야 좋다 이거. 아이고 왕스러워 왕스러워. 이거 잘못한다 이거. 아 근데 크기가 관광지가 이거 굉장히 실한데요. 두 개 감이 만 원 받아. 저 이거 4천 원이면 옛날 값 좋을 때 비하면 막 싼 것과. 아유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엄청 차이 난 거죠. 아~ 옛날에는 그 생산자 입장에서 5천 원까지 받았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럼 이거를 뭐 매주 무슨 요일 정해졌을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 왜냐면, 그때. 예, 예. 왜냐하면 그 물 때마다 해녀분들이 그 생산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물 때에 따라 소라 나올 때 이 행사를 할 수밖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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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예, 예, 예. 이거 포람수가 안 포람수가 어쨌든 세주시 수협에 전화행 물어방 올 수밖에 없다. 아, 예예예. 예. 야, 산촌 우리 어디 갔다? 우리 지금 고속 상무. 아 이분이에요? 아이고 예. 아저 지난주에 친구 중에 공부 잘 내연 막 출세했다는 친구. 저게 내가 상무 이름 뭐고 이름 시부시가. 아이 고라도 될 건가? 어때 아니었나 게? 시부시가. 고성우. 야 열심히 형 조합장 허라이. 대나잖아 우리 저 수협에서 막 좋은 일 냄새나게. 아, 더 많이 해야 도움이 될 건데 주 소득원인 해녀들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라와 10kg에 4만 원. 야 이거 5kg 이거 5kg 이거 5kg. 아이고 이거 얘 10kg에 4만 원 마신 게 10kg에 4천 원이요? 예. 그렇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사러 오시더라고요. 오, 5kg에 2만 원. 삼촌 이제 100kg 사시나? 그럼 오늘 반땡 오기로 하시나? 나 20만 원 내 거면 삼촌 20만 원 줍서 20만 원. 아 반반 원에 20만 원씩이나? 20만 원, 20만 원. 아 열흘 돈 받는 원. 야 이게 전대 창고 보라기 전대 창고. 걔나 20만 원 줍서 20만 원. 알았어 잠깐만이. 아니 또 돈 내는. 아니 어디가? 전화 왕식이. 여보세요. 돈 내야 될 때 꼭 전화 받으시더라고. 저번에 돈 내려느라 또 도망가는 거, 또 도망가는 거. 자, 이 주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어? 소라도 하영 풀고, 소라도 하영 먹어주고. 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화이팅을 깔고 하게. 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기분 좋게 이기자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주. 자, 제주시 수협 화이팅! 화이팅! 제주 해녀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가 뭐 이렇게 구쟁기 이러잖아요. 우리 그렇죠. 제주에서. 예, 근데 이게 정말 싱싱할 때 제철에 네. 이게 많이 먹는 것도 굉장히 좀 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아주 굵은 것들을 이런 것도 싱싱한 그날 잡은 것들이 키로에 4천 원밖에 안 하니까 이 소식을 모르고 지나가던 분들도 4천 원? 그 와서 막 사가시더라고. 아니 근데 저거 만약에 방송 보시고 아 이번에 내가 진짜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네. 물때에 따라서 소라가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수협에 전화를 먼저 해야 되나요? 좀 귀찮더라도 수협에 전화해서 뭐 이번 주는 무슨 요일날 소라를 판매하나요? 이거 물어보면 바로 거기 가서 사실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나저나 오늘 우리 동네 말장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어디서 먹으셨나요? 아, 이번에 또 그 아직 그 감귤을 수확하지 못한 밭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좀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수확을 일부러 늦추신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뭐 그렇기도 네.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 자, 화면으로 우리 말장시 한번 더 가보도록 하시죠. 수확을 포기한 감귤밭으로
가격 폭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비상이군요. 지금 이게 수확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맞습니다. 아이고 다리. 근데 오늘 장면은 크로마키가 아니라 진짜 감귤밭 같아요. 네. 현장에 간 것 같죠. 네. 아이고 소감 고생했습니다들. 아이고 어디들 갔다 오니까 이 헐리 좀. 아이고 언니 지난번 양구럽디 가게 수협에서 소라 막 작업해내 싸게 포람대 내내 냉부 삼촌하고 다음 주에 식계도 있고 해내 소라 한 20kg 살에 갔다 왔어. 걔 연락 허주기 고치 가게. 아이고 나 경아니도 고치 가전 아침이게 전화를 다섯 번씩 해도 이게 전화를 받을 말이라. 미끼라 오지 않았수다. 미끼. 나가 보안에게 딱 전화해 주더니 그나. 아까 눌른 데는 어디라 개미. 봐 이거 017. 어디 10년 전에 전화번호를. 아니 고마십사. 저 이 밭주인 맹자언니 전화합니다. 맹자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언니 맹자 언니구나. 아이고 언니 조들지 맙소. 이 삼촌은 누구 믿고 하게 조들지 맙소. 예. 이 밭은 나가 아랑 헛컴에 언니랑 그 밭만 아랑 없어. 그 밭만 아랑 없어. 아이고 이 언니 또 울제 냄자. 예 알아서 다 끊었어. 예, 저 이거 먹을 거 나 갖고 마사가. 아이고 끊었어. 아니 근데 이게 전화기 무식이에요. 저 도라맹 냉김소 이거 게. 아이고 나가 우리 동네 노반장하니까 게. 이 동네 노돌은 다 나신데 걸창하는 거. 잘 보입소 일러실 때. 아 그러면 우선 순위로 해줄 거네. 수사 반장 이후에 최고의 반장이구나. 그렇지. 나가 노반장이라 노반장. 잘 보여야 돼. 저기서 내가 나신데 잘 보셔야 돼요. 게다저나 맹장이 어떤 걸 거라게. 맞아. 이 넓은 밭이 밑가 맡아줘보면 그냥 난 보짝 몰라. 그냥 농사 다 글러. 그거 상인들이 나빠주게. 그거 삭혀내시면 사불어야지. 그거를 또 안 삭행 포기해버리면 될 것 관계. 그 자랑 배심을 좋아. 네. 그게 아니라게 상인들도 그 돈 벌지라는 사람들인데 이걸 밭대기로 상제 계약금 줘놔돈. 아 이제 타전 보란 까분 떨어지고 이게 눈원앙들 다 저 미강들과 얼어붙은 거에만 이게 계약금 포기해둥. 아게 따져놓으면 높이로 돼서 돈이 더 하향들어가는 포기해보나 이제 밭주인들만 이제 고생하는 거 아니라게. 그냥 그 출루커 형은 빨리 안 따져보면 그냥 낭 몰라 불어. 그럼 그냥 농사 다 글러보는 거 아닐까 한 게. 아이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삼촌 어떤 겁니까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밑강 안 하면 미식은 핵먹은 살 것과. 나는 올해부터는 더 그냥 돈도 넣게 해보지. 비료도 좋은 걸로 사들이고 이것저것 막 지금 정전까지 준비행 이수다게. 그럼 밑강만 관리하는 법이 그 이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게. 나 한번 알려드립니까 이거? 그럼요. 딱 저장해놨어. 그거 자 이제 보내면 또 박사 되면 꼭. 아이 각시 빼고 다 되는 거라 저거. 네, 다 보러드릴게. 예, 작년에 많이 얼어불고 이번 추위에 얼어불은 수세가 약한 나무는 전정을 4월 상순 이후에 해야 한다. 그리고 전정할 때는 금년도 달릴 가지는 최대한 남긴다. 열매가 달렸던 가지 중에서 40에서 50% 정도 봄순이 나올 가지를 만든다. 알아먹어줘. 아유 나 와꽈 그 여근에 뭐 인사고라. 나 저런 걸 모르는 우리가 감 피자 전정을 탁 해주면 끝날 거 두게. 나가 이저 일본서가 사온 그 전정가 위신에 그거 혼번 갈지 않아도 이제 곧 20년 쓴거 그것만 가져가면 나가 저 밥주걱 12만원만 주면 나가 밥 이틀이면 나가 세바스에 다 만들어줘. 가만히 있어 없어. 더 있어다. 더 있어. 또 있어? 더 있어. 금년도 과실이 많이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세가 강한 나무는 3월 상순부터 전정을 시작해야 한다. 전정할 때 나무 모양을 교정하고 여름순, 도장지 등 복잡한 가지를 정리한다. 야, 그만하라 삼촌 잠수. 야 삼촌. 열심히 걸어주는데 이게 졸면 됩니까 이게? 아니 멋에 넣는지 뭐, 하나도 모르겨. 야, 몰라도 그림자 왔고 농사만 잘 잡자. 모르걸랑 전화를 하면 됩니다. 어디래? 네, 농업기술센터 나가 알려드릴 거다. 이거 밑에 쫙 이렇게 나감실 거다. 그냥 그들 전화해도 되는데 그들이 저 일러는 사람들은 이게 책상에 하자면 공부만 한 사람들 아니야. 이게 우린 평생을 밭디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냥 책만 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른다 그냥 나를 믿어. 나가 참 옛날에 그 일본에 내가 밀항으로 처음 대판으로 나가 넘어간 그 당시에 또 시작. 안 해본 것이 내가 황댕기단 그때 최후 그때 미강당 오나 가중어 심근 게 오늘 이날 이 농사가 된 거다 이 말이오. 아이고 또 시작해 보자. 나가 그때 처음 일본 대판으로 나가 넘어가네. 그때 나가 빠친구에서 돈을 조금 땄쥬. 나가 그걸로 뭘 사고 다네. 밑간 그 묘목을 나가 딱 세구루를. 난 정말 나가 그걸 행 돈 벌자 한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 잘른 거 그거 옛날 하나. 그 문익점 선생이 말이여 그 목화 씨를 문익점 선생이 나왔을 때 부통에 그 다망 오듯이 나가 그 밑강당을
어? 나 그 저 트렁크에 담았다가 얼마나 가슴 조리번 걸래. 10원 이제 꼬지 한 거라. 꿈보다 해몽이 좋죠. 어디다가 문익전 선생님하고 비교해 수가. 아, 개인 돈에도 개미강 하고 했는 돈 벌고 한 게 다 그거 아니야, 걔. 그럼. 야, 인정할 건 인정해서 해주게 맞다. 응. 농목기술은 다 노충이 허주마는 이 우리 같이 평생을 현장에서 이 감으로 온 우리 농사를 하잖아, 걔. 그냥 우리한테 물어보면. 야, 미싱아, 미싱 가. 감으로. 야, 저번이니 나 밑강 바디에서 비료 첨신디 밭에 들려시티다, 걔. 그냥 뿌려내 어느 정도 뿌리는 다 됐구나 생각했신디 자꾸 뿌려내는 데만 더 뿌리는 거라 더 뿌려 산다, 더 뿌려. 무사 무사. 너 그냥 비료 잘못 쳐보라. 너도 키가 좋았대 나 뭐. 맞게. 그래, 하얀 뿌림이 하얀 큰데 넣는 거라. 걔 비료를 많이 뿌려 놔두나 니 다 팠나 본가 아니 밑강 봐서. 그걸 아니고 비료 칠 때도 그걸 정성으로 해줘야지. 팩팩팩팩 그 대깨 물듯이 말이여. 낭두고 다 알아 다 알아. 아이고 건강. 겨우 사람도 그렇고 도색이도 그렇고 하영 먹고 좋은 거 먹으면 잘 크고 그런 거 주고 신나마. 어? 가십자게 걔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아니 옆에 삼촌도신데 물어보나 원인을 모르겠나는 거라. 그냥 농업기술센터에다 전화해. 여기 옆에서도 모르고 뒤에도 모르겠나나 와 그래 제발 이거 진단 진찰로 좀 해줍서. 그 밑강밭을 진찰 좀 해줍서. 그러나 진찰해 보나 무사형 원래는 비료도 하영 뿌리고 영양제를 하영 뿌려서 뿌려시니 건거는 거나. 아니 옆에 맹부삼촌이 건거래 내네. 무사 그 사람 말을 믿음시 내는 거라. 아이고 걔네 2년 동안은 비료도 치지 말고 영양제도 치지 말래 태비도 주지 말랬나면 가수다게. 아, 2년 동안? 2년 동안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죠. 난 이 사람아 밭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오줌 싸는 것도 밭디마랑 싸는 사람이 이제 꼬지. 그걸 거르고. 저기구나 미까봐 죽었구나. 아, 나 밭은 어디다 우리 밭이야 그래 막 싸우라 그거 중간이야 진짜로. 그거 아니야. 그 비료만 하영 주문 잘돼 카부된 그 와랑와랑 비료만 좋은 애양 망친 밭이 헌드 밭이 아니우다게. 꽃다 아니여기 아이고 꽃다가 아니야. 걔. 아이고 정신 철립서. 병하는 걸 관행 농업이래납니다. 게 비료 이런 거 막 하영 주면은 나무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땅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하수하고 바닥에 다 흘러가거나 오염되는 거. 맞아. 아 그 비료를 주는 게 바닥들에 간다 말이야. 기죽이. 땅이 다 뿌라먹지. 지하로 다 연결됐을게 제주도는. 너네 하영 접으면 경허야. 너네 하영 접으면. 너네 하영 접으면 경허야. 야 경은 어느만큼 줘야 적당한 거라. 아까 그 번호 있을게 나가 그 농업기술센터 거기 전화하면은 진단도 다. 기구나. 걔는 그 뒤에 신청하면 뭘 해주는 거라 걔는. 거기에 전화행을 딱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와을 해. 토양 진단을 해줍니다 걔. 토양 진단. 아, 나 돈 받아가는 거 중에 그거 걔. 이런 거 다 공짜로 해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예, 좋은 여기 나라. 사람들이 나와을 해. 예, 토양 진단 이거 검사를 딱 행을 해. 예, 결과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나온다는 한 예, 그때 이제 비료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 되죠. 걔나 각 땅마다 주는 비료가 틀릴로구나. 예, 다 다르지게. 지금부터 신청을 빨리. 아, 신청했을게. 아유, 지금 신청을. 야, 삼촌도 걷지 하게. 눈에 신청을 하나 나냐, 오늘 나가 신청해줘. 나가 경력이 40년인데, 그럼 나가 그 대행을 해 말이오. 아이고, 새로운이냐? 예, 알았어요. 몇 개라. 여보세요. 전화 매체가. 예. 저, 김명부. 여보세요. 거보라, 거보라. 김명부, 그 진단해 줍소, 우리 같이. 야. 아유 귀가 멋나 선생님 김맹부는 맨 마지막에 해줬어요. 나 제일 먼저 해줬어. 자 우리 밭이 다 죽어간 수다. 우리 밭이 다 죽어간 우리 밭 좀 살려줬어. 좋아. 나 너무 해줬어. 나 밭을 야바라고 너 죽으면 나 밭을 살려줬어. 겨울 잘랐어. 아이고 나 클라이젤랑 허공 밑강 허공 따게 따게 아이고 오래가네 이거이. 김에 그놈한테 머리 할 거 아니고 하게. 나가 그 머리는 해지는 여기 보나는 거 봐. 명부삼촌 쪼라니. 기사한테 머리 걸지 못할 사람이야. 우리 신디나 와갖고 해줘. 맞지 이게. 나가 뭐 쪼. 아이고 내가 아이고. 쫄진 않고 게 기사가 보란 옛날에 호금 운동해라 나이 담긴 달말하게. 걔나저나 얘 이제는 그 버스 준공영제를 행은에 지금 예산을 지금 1,000억 넘게 지금 가져가는데. 맞아. 이 사람들 다 지금 버스 그 준공무원 아니었건 게 지금 영영 운전하면 안 되지. 아이고 말이 나와서 말이 주양 불친절하고 난폭 운전하고
야 이런 기사들이 20대 넙디다게 있긴 있어. 다 경험은 알지만은 다 있어. 아주 조금이 아주 조금 있어.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제일 많이 민원 내는 것이 버스. 아. 버스로 인해가지고 민원 내는 게 제일 많고 하물며 3년 동안 1,500건이나 민원이 들어왔대니. 아이고 1,500건. 촉촉한 거 아니에요? 촉촉한 정말 거 아니에요? 부끄러울 일이우다. 부끄러울 일이라 1,500건이 촉촉한 거 같아요. 모든 기사가 건강한 건 아니지만은 일부 기사들이 난폭한 건 사실이우다. 난폭한 거.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들 타는 것도 졸바로 못하고 내리는 것도 졸바로 못 내리면신데 그러면 급정거를 팍팍 해놓나 할망들이 몇 번 안아줬어. 그러니까 이 일부 기사들이 문제우다. 정원아 딱 차를 세왕원에 내려야 될 건디 차 세우기도 전에 미리 준비행이 있어야 돼요. 경안업 내리기도 전에 막 차가 부릉부릉 떠나보나냐. 미리 준비를 해줘야 나냐 저들함식디다게. 하긴 우리 거 중저 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아자땅 이제 나 내릴 때 되면 그때 일어서고 내리시면 좋을 건디. 걔난 하경험인 차가 안 세워 그냥 지나가보자뇨. 얘기해. 걔난 그걸 오돌오돌 떨면 그뒤 내리는 문에간 미리 상익을 차방이시잖아. 하경험고 제발들 그저 버스 전용 차선까지 만들어 놔네. 아무 때나 댕겨도 되는데들 그들 좀 영 솔솔 댕기시면 좋을 건데 무사경들 맞아. 와릉와릉 그리만 난 댕겨 난 이 버스 무소왕 못할 때가 한다. 맞시다. 이 버스가 도민만 탐수가게 관광객도 다 탐서. 맞아. 그 돈 천억 세상에. 아이고. 너그 핸드폰으로 또 뭐 초점을 한 번씩 나옵시다 또. 하나 있어 없어 옛날에. 자인 또 이 전화기 꼭 강 아래서 꺼낸다게. 영희야 또해요. 영희 냄새 날 건데. 찾았수다. 예, 경원한 제주도에서 2018년도부터 버스 회사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긴 하는데 이게 경영 정보가 들어있다는 공개를 안 한답니다. 아이고 공개해야 돼. 아 그 무슨 그거 대단한 비밀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무슨 경영 정보 고라지 마라. 이거 서비스 정보를 평가해 그걸 알려두라 이 말이오. 공개해서 돼요. 올 2월부터는 이제 경영 서비스 평가를 공개를 한다는 영향 나와 계신 게 맞음. 근데 점수하고 순위 정도만 공개가 된다. 에이, 다 공개해야 돼. 다 공개하면 너나 나나 조심하고 너나 나나 안전운전 할 거 아니. 경영 이게 이게 사실은 버스는 결국에는 시민들의 발 아니라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만든 교통수단이란 이 서비스 점수를 정확히 매겨가지고 이걸 공개해버려야 버스 회사도 조금 부담스럽고 기사들도 어쨌든 게 지금도 잘렘지만은 그 일부 못하는 분들도 이게 서비스 점수가 공개되면 좀 부담을 가장 조금 더 잘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야 기사도 사람인지라 우리 타는 사람도 허구 무심어. 그러나 친절하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건 맞아. 수고했습니다야. 조심히 들어갑세야. 뭐형 허구 친절하게 인사어멍 차 타고 수고하십니다. 영어형 인사형 내리고. 그쪽으로 그냥 햄심은 게 기사 조금 코사 더지 않았구가. 아, 맞아. 저번에 차 탈 때 보나 막 그 기사신디 막 머리는 삼촌 20디다게. 12시간씩 운전하면은 그거 사람 몸이 버텨납니까? 그러나 서로가 조심을 해야죠. 이거는 어디 일방적으로 혼자만 욕할 게 아니오다. 일부 기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 그 시민들도 이럴 때 각성해가지고 친절해서 이게 먼저 인사를 해야 돼 먼저. 그러나 삼촌도 탈 때 고생해서 영희는 딱. 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네. 나 기사다. 네. 자, 언니랑 나 한번 해보자. 네. 야, 자 먼저 고생했습니다야. 고생은 뭐 그냥 돈 받으라 하는 거죠. 저 뒤에 담둬. 기사님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나 오늘 아침에 각성 싸움을 하는 기분 좋다고 또 알려줘. 자, 뒤에 가. 영업이 안 된다는 거야. 영업이 안 된다는 거야. 영업이 안 된다는 거야. 저기 너가 해봐. 새롭입니다. 여기 착한 기사. 예. 자, 나 이제 조천 들어갈 건데 이거 그리 감수과. 예. 조천 들어가나니 우리 어르신들 다 앉으려면 그때랑 출발하고다 예? 조심히 들어가시죠. 기사, 예. 야, 기사님 예. 이 차 이 노선은 몇 분은 보시고 왕수가 이 차는? 예, 한 15분에 한 대씩 왕수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기사님 예. 잘 도친다. 예. 조심히 가시죠. 예. 아, 이 친구 아진한 게 출발하는 거라. 예. 아진한 이제. 잘 도친다는 기사님. 야, 착하다. 야, 기사님한테 양 박수 한번 쳐주게. 아, 여기 착하다. 아이고, 친절한 기사님이요. 형사님 버스 기사님이 딱 좋혀. 야, 너. 일종 대형이었어. 야, 이 친구 착한 나이 나가이. 응. 너희 사인하러 나 바스를 너한테 이전해 주마. 아까 그 망한 바스. 아이 축 착하네. 그거 다 죽어본만 너한테 가. 삼촌 바스는 오늘 내로 이전 안 하면 못 과장 간다. 야 경호고 참 옛날에 우리가 이 버스 하면 참 추억이지 않냐 이게. 마스다게. 옛날에 저 동해선 서해선도 이선하고 옛날에 차장도 이선하고 차장 세왕 그 종이가 오라이도 하고 그저 그저 중간중간에 가면 그저 형 시간 찍는 것이니게 그거 착 찍엉
차는 가는데 쫓아올라온 걸 착 타민. 우리 친구 중엔 장래 희망이 차장이라는 아이들 사람. 아, 근데 그땐 그게 멋져 보여서. 멋져나 그게. 걘 버스가 옛날에 참 그런 추억들이 전하고. 맞아. 한 옛날에 버스 타면 담배도 편하시게 뒤에 하자게 담배. 예. 이제는 못 피지만은. 예. 야, 그 담배 피망 앞에서 기사가 또 노래 틀어주면 그거 뒤에 하자. 맞아, 맞아. 옛날에. 아, 야, 그러면, 야, 그때 이미지가 나오나 뭐 이거 아니야. 야, 뭐 해보라. 아, 좋다. 피고 지는 오늘도 웃으면서 버스를 갑시다. 우리 기사님들 웃으면서 친절하게 파이팅! 파이팅! 버스에서 이끄면이에요. 자, 앞서서 뭐 버스 그 서비스에 관련된 네. 민원들 얘기를 했는데 근데 대부분은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두 분 있고 그렇죠. 또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손님들도 일부러 화내시거나 네. 막 이렇게 막 싸움을 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좀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먹방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 소개팅 먹방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통 막 식당 많이 네. 갖고 그랬는데 네네. 그러니까 소개팅 하기에 좋은 장소와 음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사실 굉장히 소개팅을 할 때 장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중요하죠. 옛날에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그 아까 화면에 나왔던 저런 밑강밭 이런 데 가서 했습니다. 에이, 빵집은 갔지 않았을까요? 빵집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옛날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때는 이제 그냥 커피숍. 네. 예, 그냥 커피숍만 갔었는데 요즘은 좀 다양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소개팅계의 파무 파탈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장혜진 씨가. 아, 장혜진 씨. 네, 오랜만에 나오는데 반갑다. 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구하네요. 아하. 네. 커피를 뽑고. 와, 아, 근데 잠깐 여기 익숙한 곳인데? 네, 저희 로비인데 로비. 네. 아, 장혜진 씨 오랜만이에요. 네, 나왔네요. 반갑다, 반가워. 뭐 들어봐, 당연히. 발바닥이 쩍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아, 그래서 일로 왔다는 거죠, 지금. 자, 누구죠? 아하! 잠깐만, 이게 설정인가요? 잠깐, 네. 설정인 거죠? 네, 설정이죠. 저 김은범 PD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이번엔 또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TV에? 아들이 나오지 말라고 했다더니. 식사 안 하셨죠? 아, 예. 여기 브런치 잘하거든요. 아, 장혜진 씨 진짜 소개팅 복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네네네. 연기하는 거지, 둘이서? 사장님, 여기 밥할 만한 거 좀 있습니다. 샌드위치 형 저희 하나. 아, 샌드위치요? 네. 하나만 주세요. 하나. 네. 아,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왜 하나만 와, 시켰지? 등심 샌드위치. 오, 이거 어디예요? 와. 이제 얼굴을 좀 제대로 뵙는 것 같네요.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그 오랜만에 샌드위치 보니까. 아, 저기 사진도 있네. 그 뉴욕 맨하탄에. 오. 공인 중개사 본 거 알아? 공인 중개사 나타냈어. 예. 나타냈어. 설정이다, 설정. 안에 등심이 그냥 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아, 등심이에요, 등심? 응. 야, 신하네요, 진짜, 등심이. 어, 저는 크랩 좋아하시나 봐요. 아우. 근데 왜 등장만 보여주죠? 먹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시네마 있어요? 와, 진짜 안에가 꽉 찼어요. 와, 그러네요, 진짜. 새우도 있고, 게살도 있고, 햄도 있고. 등심 샌드위치랑은 또 다르네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맛있어 보이네 진짜. 궁금하다냐. 진소 커피. 아인슈페너 마루치노? 혹시 이거 아세요? 진소 커피가 뭐예요? 질소 커피는 그 톡톡톡 찬물로 그 내리는 터치커피 알죠? 아, 거기에 네. 질소를 넣으면은 그 커피가 시럽을 넣지 않아도 단맛이 난다. 우와. 그리고 아인슈페너는 네. 오스트리아 아인슈페너 지방에서 시작된 커피로 네. 아, 그 뭐, 밑에 뭐 있어요? 아니, 아니, 갑자기 저 계약관이 들어와가지고 아, 바쁘시구나. 마로치노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향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이거. 우와 일단 그 거품이 싹
부드럽게 들어오고 안에 커피가 진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막 달지도 않고. 와, 이것도 드셔보세요. 오, 너무 잘 드시네. 아니 근데 무슨 커피를 맥주 드시듯이 드시네요. 예. 아, 술은 좀 좋아하세요? 아, 제가 독일에서 또. 아, 독일. 독일. 어, 마카롱. 이게 요즘 예쁘다. 이런 막 뚱카롱. 아, 뚱카롱이야? 뚱카롱. 뚱, 뚱뚱하다고. 그렇죠. 안 달아요. 안에 약간 그 피치 잼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고, 이거는 요거트인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려요.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네, 네. 커피도 한잔 해보시죠. 네, 상큼하고, 부풀하니까. 맛있어요. 먹을게요. 혜진씨 분량을 위해서 요것도 좀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본캐 등장! 아니 진짜 여기 마카롱이 종류도 다양하고 그냥 마루치노라든지 안슈페너라든지 이런 단 거에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드시니까 제가 이 네. 카페 특별한 케이크를 또 맛보게 해드릴까 하는데. 진짜 특별해요? 예. 정말요? 아, 또 먹, 다른 걸 먹네 이제 또. 아, 진짜 먹고 싶다. 케이크. 와, 스펀지 케이크처럼. 오, 예쁘다. 아, 원래 하트 모양이었는데. 아, 아 별 뜻은 아닙니다. 아, 소개팅 남이 저렇게 웃으면 좀 반감되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우와. 케이크. 이거 봐, 춘춘이. 젤리, 시럽, 어, 크림까지. 응. 똑똑해. 그 상큼함이 있어요. 그 베리류 특유의. 오늘 진짜 덕분에 맛있는 음식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저도 오늘 네. 정말 달콤한 시간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연락처를 좀 주고 가던가요? 아, 네네. 아, 돈을 안 내고 왔습니까? 쳐다보지 않아도 내 마음은 널 향해. 자, 이것도 누굽니까? 아, 아 이것도 소개팅입니다. 네, 형찬 씨. 이렇게 남자가 없나요, 할 사람들이? 다음에는 그 김명보 어르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어, 네. 아시는 분인가 봐요? 네, 저희 일본 유학생활 때. 아, 유학을 하셨구나. 네, 아니, 잠깐만. 네. 그, 이거 마이크 뭐예요? 아, 이게 좀 제 지갑 같은 거예요. 항상 갖고 다닙니다. 아, 이거를요?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아, 근데 보니까 메뉴가 되게 다양해요. 엄청나요. 네, 진짜 맛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유기농이기 때문에 몸에 좋아. 아. 네, 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 아시나 봐요. 네, 우리 일단 유학 갔다 왔대요. 아. 3일간 유학 갔다 오면서 우리 사장님께 3일간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저희는 그 버터, 설탕, 우유 그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오. 아니 근데 빵의 기본 재료가 버터, 설탕, 다 들어가, 우유 다 들어가야지. 그거 안 들어가면 네. 어떻게 만들죠? 두유로. 아 두유로. 몸에 좋은 거. 버터도 직접 만 그 식물성으로 만든. 식물성 버터. 한번 골라보세요. 네, 골라봐. 네. 오늘 다 대접을 할 테니까. 아 진짜요? 네, 골라보세요. 아 골라보세요. 제가 한번 대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네. 인터넷에 있던데. 정말 원픽. 아 이거 원픽이. 앙 그래서 앙 같아. 그리고 또 더 네. 더 골라봐요. 네. 어 이거 피칸. 피칸 어, 좋아하세요? 피칸. 어, 잘 드시네. 네. 네, 시킨 음식이 다 나왔으니까 예. 네, 우리 일단은 네, 차가 나왔는데 우리 건배 먼저 한번 아, 하고 네, 네, 만난 네. 기념으로 네. 예. 건배. 건배 반갑습니다. 네. 이게 약간 팥향도 나면서 그냥 그 건강해지는 네. 그 맛이에요. 담백해요. 이거 팥이 하나도 네. 안 달고 짜거나 이러지 않고 전혀 설탕 안 쓰고 하니까 네.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너무 않죠. 좋아요. 네.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두부 브라우니. 두부 브라우니. 자, 혜진 씨. 자, 잘랐어. 네, 드셔 봐. 아, 매너도 네. 매너도 좋으시네요. 네, 드셔 보세요. 레이디 퍼스트. 어때요? 엄청 촉촉해요. 초콜릿 맛도 느껴지지만 이게 진짜 두부를 먹는 것처럼 촉촉해. 맞아. 자, 이번엔 피칸넛 타르트. 이거 한번 드셔. 맛있을 거 같아요. 호두가 가볍게 바사삭 이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빵은 촉촉하고. 호두 맛과 이게 약간 그
짭짤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의 원픽은 네. 요거 두부 브라우니. 두부 브라우니. 반전 매력 진짜 최고. 네. 저는 이거 호두 피칸 타르트. 저기 아 그거 공부는 좀 안 되셨나 봐요. 네. 영어가 네. 호두가 피칸이에요. 아 호두가 피칸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호두 네. 호두 타르트가 됐습니다. 아 잠깐 좀 저장 좀 하게. 아 예. 선생님 우리가 밥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밥이요? 네. 아 저 밥 좋아해요. 네 밥 좋아하죠. 네. 네 밥을 좀 먹죠. 아 그래요? 여기 그래. 밥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밥도 돼요? 아, 밥 있어요, 밥 있어요. 선생님 밥 좀 주세요. 네. 아니 밥을 먼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서 밥이 나온다고? 아니 근데 아 주먹밥. 그다음에 수프를 같이 먹네요. 그럼 저거 한 끼 식사 되죠? 그렇죠. 요거 약간 짭조름한데요? 맛있어요. 자 주먹밥도 한번 좀 드셔보세요. 이 주먹밥이 씹는 내내 그 현미향을 나서 네. 되게 향기롭게 먹을 네. 수 있는. 아, 이 분위기는 이제 소개팅 분위기 좀 나네요. 그죠. 혜지 씨 어떻게 뭐 요리는 잘 하시나요? 요리요? 네. 그냥 뭐 집에서 먹고 싶은 거 해 먹을 정도인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아, 저는 이상형이 아침 6시에 막 출근할 때 아침 6시. 아, 무슨 고3도 저 시간에 안 먹는데. 아침 6시에 네. 출근을 하세요? 예, 네, 네.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그다음 씻고 나가야죠. 근데 그거 밥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죠. 결혼하면 밥하고 장국하고. 잠깐만. 요새 그러시면 안 아, 잠깐만, 되는데. 잠깐만. 아, 거기다 국까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전화 왔다. 예, 네, 엄마. 예, 네, 예. 네. 아, 만나고 있어. 아, 마마보이예요? 아침밥 해주는 안해 좀 싶게 안 한대. 아이 무슨 말이야. 그렇구나. 예. 예. 갑자기 좀 예, 약속이 생겨가지고. 아 예, 그러세요. 예, 어머님 만나러 가시나 봐요. 예, 엄마 만나러 가야 돼. 예, 맞아 드세요. 예, 계산은 제가 하고 갈게요. 사장님 우리 남은 거 이거 호구만 좀 싸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진상이잖아. 아, 이게 참, 야, 이게 재밌네요. 남녀가 만난다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만 네. 장소에 대한 어떤 이런 선호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이 먹방, 소개팅 먹방이라는 컨셉 자체는 굉장히 좀 재미있네요. 재밌어요. 네, 근데, 나름 이렇게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네. 저희 그 아까 카페에서 나왔던 그 뭐 커피라든가 그 샌드위치, 뭐 케이크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꾸 소개팅 남자를 자꾸 보게 되네요. 그 뭔가 맛있는 음식에 집중할 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선별해서 좀 잘 우리가 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이 말씀은 다음에는 자기가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들리는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나가겠습니다. 예, 뭐 김성욱 씨가 안 해도 돼요. 네, 지금 보시는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네, 소개팅 나가고 이런 저는 가면은 네. 어울릴 것 같아요. 예. 뭐 결혼 안 하지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네. 자 이번에는 네. 레트로 TV 만나볼 시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맘대로 못 가잖아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행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주 여행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오시지만 옛날에 예전에 제주하면 신혼여행. 신혼여행지였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네. 다룬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제주에서. 요게 지금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언제적 화면이죠? 아 이제 1980년대 대표적인 우리 신혼여행지였던. 제주의 모습들을 담아놨는데요. 레트로 TV에서 네, 과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옷차림 보면은 이제 이게 90년대 한복 입고. 예전에는 정장 입고 겉에 한복 입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커플티도 있고. 커플티. 예, 노골적인 커플티. 요즘 저렇게 입으면 큰일 나요. 아, 저렇게 머리 예. 머리 해가지고 또 올린 머리라고요. 올린 머리. 저거 할 때 한 서너 시간 걸린대요. 올린 머리. 청바지 봐요. 다 바지가 다 청바지. 다 똑같아. 아, 단체로 이제 이렇게 야. 여행을 다니는 거. 지금 이분들은 한 10년을 넘기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90년대에 결혼하신 분이니까. 얘 지금 단체에 오신 거죠, 지금? 그죠, 그죠. 아,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네요, 예. 옛날에 저러면서 놀았어요, 네. 진짜. 되게 어색해요. 저 다 처음 본 사람들도 저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다 됐어요, 정말. 근데 나름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돼서 막 게임하고 그런 거.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이분도 커플룩으로 하셨네요. 그런. 아, 저런 것도 사진 찍었어요, 맞아요. 그 사진 찍는 분들이 저런 걸 막 이제 연출하죠. 야, 목소원 추억의 장소, 이것도. 그러게요. 네.
이런 거. 아이고 한복 입고. 참 예전에 한복 많이 입었던 거 같아요. 많이 입었어요. 요즘엔 계량 한복 같은 거 많이 입긴 하는데 한복 입고 말 타고 그랬어요? 야 진짜 힘들었겠다. 요 사진은 꼭 있는 거죠, 저렇게 마루에서. 네, 마루에서 한 거는. 그러다가 저거 사진 찍어놨다가 싸우면 저 사진 엎어놓죠. 이야, 우체국화 너무 예쁘죠. 지금 딱 날씨가 약간 계절이 봄 같지 않아요? 아, 봄, 봄인데 쌀쌀해 보이는. 그렇죠. 봄이면 네. 유채꽃 축제도 그렇죠. 열리고 하니까. 광칭이 되네요. 그러네요. 돌려줘야 되겠어요. 한 바퀴 굴러주는 저 센스. 야. 저렇게 해서 추억을 받아보자. 마지막. 이야. 그 다음 식물원, 식물원. 이것도 식물원 많이 가죠. 예, 식물원 많이 가죠. 이야. 저게 불과 3, 40년 전인데 그러게요. 정말 오래전 같잖아요. 그죠? 야, 근데 네. 지금 봐도 그 기분 있잖아요. 신혼들의 맞습니다. 그 알콩달콩한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맞습니다. 이런 느낌들은 그대로 다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정말 서로 처음 보는 신혼부부들끼리 버스에 같이 타고 뭐 2박 3일 이렇게 여행하면서 서로 또 가까워지고 나중에도 그 만남이 또 계속 그러니까. 이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순수하고 풋풋했던 추억들이 참 있는 그런 영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욱 씨는 신혼여행 어디 가셨는지 기억나요? 제가 설악산 갔습니다. 설악산? 네네네. 설악산도 괜찮죠?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누가 그 호텔 숙박권이 있다 그래서 공짜로 재워준다고 해서 그래요? 갔는데 친구 두 놈이 쫓아왔습니다. 아 신혼여행이에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잤죠. 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좋은 기억 친구 두 명이 쫓아왔습니다. 네네.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아까 이제 네. 저는 화면 보면서 제주의 봄 하면 사실 유채꽃인데 그렇죠.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유채꽃 잔치가 사실 요 봄 때면은 많이 열리는데 지난해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유채꽃 축제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정말 유채꽃이 만발하고 그것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그런 행복한 유채꽃 잔치 현장을 저희들이 또 레트로 TV에서 네. 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트로 TV 2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 12회 언제입니까? 이야, 몇 년도인가 이게? 아이고. 이것도 90년대인데 정확하게 90년대. 연도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야, 이거 어딘가요? 도심 한가운데서 열렸네요. 약간 이거 어디 탑동 네, 아닌가요? 네. 탑동 아닙니까? 그렇죠. 탑동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네. 여기는 장소가 어디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 노영심 씨. 노영심 씨. 야. 야, 풋풋한 시절이네요. 이게 옛날 이게. 네, 노영심 씨가 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조천우. 조용하게 가다가 샵샵. 야, 샵. 야, 샵비. 반갑네. 샵디 이렇게 만나니까. 싸이. 야, 싸이가 왜 이렇게 말라 보이죠? 아, 맞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야. 이해를 못 해줘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냐? 쟤 도대체 뭐냐? 아, 제 뭐냐. 예. 아, 지금 같은 정말 월드스타니까. 예. 많이들 모이셨네요. 그럼요. 옛날 이런 행사들을 또 우리 MBC가 많이 주최를 했어요. 저렇게 많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게 파전에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또 그냥 꽃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러던 시절이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굉장히 예. 추억을 만들게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 방식으로 하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구경하시고 꽃 구경하시면서 봄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는 네. 지난번에 대물 낚시 비롯해서 전문가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네. 고재량 생태 여행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봄이 완연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 뭐 신학기 뭐 이런 걸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면 참 좋은 곳 우리 고재량의 제주 생태 여행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돌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제주 생태 관광의 고재량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하고 그 오름과 고자왈을 이어서 볼 건데요. 저지 고자왈과 저지 오름을 가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저 오즈모 액션캠이라고 하는데 네. 저거 들고 하는 거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럼 그럼요. 혼자 얘기해야 되니까. 네. 저지 고자왈로 먼저 가셨네요. 일단 고자왈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이죠. 고자왈의 진면목이 사실은 이렇게 어수선한 거예요. 나무와 덩굴들, 그리고 작은 나무, 큰 나무 예,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고자왈의 진매력입니다. 고자왈을 꽤 깊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돌을 좀만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고자왈의 지질의 특징으로 보이는 돌입니다. 파호이호이 용암이 흐른 건데요. 저지 고자왈은 6000년 전에 도너리 오름에서 폭발한 화산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고자왈입니다. 그러니까 용암이 흘러가면서 굳어깨진 돌무더기 위에 6000년의 시간이 쌓이고 그 시간 안에 동물과 식물들이 깃들어 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파호이호이. 이름 참 재밌죠. 여기까지 고자왈에 들어왔는데요. 뭔가 향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 2월 중순쯤의 시기에 저지 고자왈에 오시면 들어오는 순간 향기에 젖어들 거예요. 자, 그 꽃을 한번 볼게요. 지금 주변에 굉장히 향기가 짙게 나요. 네, 이게 제주 백서향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한번 향기를 맡아볼게요. 너무 예쁘다. 네. 백서향, 백서향. 이 향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라일락 향과 란 향과 또 무슨 향? 레몬 향도 같이 섞여 있는 아주 맛있는 향기, 기분 좋은 향기. 납니다. 제주 백서향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기긴 하나 소수가 저지 고자왈로 와서 제주 백서향 꽃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자왈을 우리가 생태 관광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네, 여기서는 전화가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갈 때는 꼭 혼자 가지 말고 한 둘이, 셋이 정도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또 들어가 볼게요. 저지 고자왈에는요, 참나무인데 상목수인 참나무가 네 종류나 있어요. 그 중에 개가시 나무는 보호종입니다.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인 거죠. 보시면 이파리가 길쭉해 있고요. 뒷면을 보면 좀 뽀샤시한 하얀색이 보이죠? 예, 이게 개가시 나무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개가시 나무의 자생지인데 이게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가시 나무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지 고자왈의 개가시 나무가 사라지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귀한 녀석이로구나. 우리 같이 잘 보존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함께 해주시면 개가시나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고자왈에 오면 그 마음이 어때지냐 하면요, 좀 촉촉해진다? 뭔가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서 좀 너그러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그 촉촉한 고자왈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지금 보실 건데요. 보이세요? 돌인데 그 위에 뭔가 이끼도 초록으로 잔뜩 덮여 있고 그리고 동글동글한 콩짝의 덩굴이 있죠. 네, 굉장히 통통하죠. 콩짝의 덩굴이 저렇게 싱싱하게 통통할 수 있는 건 습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보통 고자왈의 습도는요, 아주 가뭄이 들어도 80% 이하로 내려가진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자왈에 오면 어느 한겨울에도 아니면 한여름에도 굉장히 촉촉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신기하죠. 제주도 고자왈에서는 이렇게 장엄한
자연의 시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지 오름에 오를 거고요. 에파나를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에코서칭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저지 오름 탐방로를 걷다 보면 그 에코서칭 앱에서 문자가 오는데요. 그 문자가 오는 그 장소에 나무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 문자에 나무의 특징. 오, 재밌는데요? 이거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확인하기 참 좋잖아요. 주변에서 그 나무를 찾아보고 그걸 등록하면 나중에 식물 박사라는 인증서도 그러니까요. 줍니다. 애들이 꼭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건 이름이 뭐예요? 자꾸 물어보거든요. 저지오름의 특징은 이 계단이에요. 올라가면서 계단을 걷게 되는데요. 저지오름을 꼭 사실은 올라가다 보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제재오름을 오르십시오. 와, 여기 다 왔어요. 이 지점에서 제가 올라온 계단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와, 잠깐 올라온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벌써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저 앞에 비둘기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보이세요? 비둘기 친구. 저 낙엽 사이에 비둘기가 있었군요. 뭐 하고 있어? 안녕. 비둘기가 있다가 제가 오니까 갔습니다. 또 가볼게요. 일단 저지 오름은 오르고 내리는데 한 시간도 사실 안 걸려요. 보이시죠? 예, 초록 나무들이 굉장히 숲이 탐방로를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숲으로 대상을 받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 오름은 굉장히 소나무가 많아요. 지금도 보면 자 보세요. 예, 이렇게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밑에 보면 굉장히 자잘한 나무들이 상록수들이 자라고 있어요. 저지 오름의 젖자가 당나무 젖자를 쓴대요. 그래서 저지 오름에는 당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지 오름은 저지 오름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저지 마을을 탄생시켜요. 그러면 저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늘 의지처가 저지 오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지 오름을 생각하면 마을의 어떤 중심축, 어떤 비빌 언덕이라고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생태 관광을 쭉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지 오름만이 아니고요. 다른 오름에 갈 때도 꼭대기만 올라서 어떤 성취감만 느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오름에 같이 살아가는 식물, 동물, 그리고 오름과 같이 어울려 사는 마을 이야기에 좀 더 관심 갖고 오름을 올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어느 길에선가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이 고재량 쌤이 사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액션캠 들고 혼자 이렇게 나가서 촬영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셨을 것도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고 제가 보기엔 갈수록 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지오름이나 곶자왈 다들 뭐 한두 번씩은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곶자왈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면은 일단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조금 없어지고 차분해지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이게 힘들 때 걸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식물을 만나고 그 나무를 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귀하다는 우리 뭐 백서양 꽃도 볼 수 있었고 또 환경 뭐 멸종 위기에 있던 우리 개가시 나무 이런 것들도 새롭게 좀 알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또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풍성한 소식 또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